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후변화에 관한 네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걸 잠깐 돌이켜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는 세계 기후변화 협약이라든지 세계 많은 국가들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죠. 우리 영국은 또 기후변화를 잘하는, 온실가스는 적게 배출하지만 또 어떻게 잘하나 봤고요. 그다음에 세계 1위 온실가스 국가, 배출 국가 중국, 2위 미국, 그다음에 4위 러시아를 이제 우리가 좀 공부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인도를 빠뜨렸더라고요. 인도는 세계 제3위 온실가스 배출 국가입니다. 1년에 무려 27억 톤을 배출합니다. 우리나라는 얼마 배출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는 1년에 7억 톤이 넘습니다. 7억 톤 넘게 배출하고 있고요. 인도는 그래서 27억 톤을 배출하니까 굉장히 많이 배출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한번 인도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언급을 하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후 변화 정책 뉴스라는 것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인도는 2017년 자료를 보면 화력발전소가 한 189기가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화력발전소가 한 40기가 정도 되는데, 우리 한 4배, 5배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수력이 41기가, 재생에너지가 36기가,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가 10기가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태양광이 10기가 정도 됩니다. 원자력이 6기가, 우리나라는 원자력이 23기가입니다. 그래서 272기가와트 설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화력이 70%입니다. 석탄과 가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석탄과 가스가 한 65% 정도 됩니다. 그 우리나라와 비슷한 그런 화석 연료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2022년까지, 그 내년까지 이 재생에너지를 지금은 36기가를 175기가까지 늘리겠다. 이런 것이 지금 인도의 목표입니다. 그게 5배 증가하는 것이죠. 이 인도의 전력 사용량을 보면요, 1230 테라와트 아워를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550 테라와트를 씁니다. 우리의 3배 정도가 채안 되죠. 인구는 지금 13억, 14억이니까, 인구를 보면 스물 몇배 정도 되는데, 25배 정도 되나요? 근데 전력 사용량은 우리보다 3배가 채안 되는, 아주 전기를 적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인도는 전력 소비량이, 1인당 전기 소비량이 1000km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10,000km인데. 그래서 여기는 인도가 너무 지금 현재까지는 적게 쓰는 상태고,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이 쓰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인도도 재생에너지 쪽을 본다면 한국보다는 빨리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인도는 특별하게 기후변화 정책이라는 게 사실 없고요. 뭐 탄소 중립도 선언하지 못했고, 뭐 인도는 하여튼 가난한 나라니까 좀 먹고 사는 게 우선 급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선진국에서 많이 도와줘야 합니다, 인도 같은 나라를. 세계 3위 탄소 온실가스 배출 국가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같이 가도록 이끌어 가야 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공부할 것이, 전 세계 다른 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멋있죠? 이게 애플 본사입니다. 미국에 있는 애플 본사인데, 애플 본사에 있는 이 태양광 패널은 17메가와트입니다. 17메가와트. 17메가와트면 17,000킬로와트인데, 이 태양광으로 이 건물의 에너지를 80%를 충당합니다. 그럼 20%는 어떻게 할 것이냐? 20%는 외부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와서 100%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RE100 기업으로서 이미 RE100을 달성한, 100% 달성한 그런 기업입니다. 이 애플이 얼마나 큰 회사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입니다, 1위. 1800조. 또 세계에서 존경받는 기업 설문조사를 하면 항상 애플이 1위를 하고 있을 정도로 이 애플은
뭐 규모도 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기업이고 이 RE100 기후 변화에도 단연 최선두로 달리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구글 너무나 잘 아시는 아마 구글이 앞으로 세계를 지배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이 엄청난 회사이죠. 그런데 이 구글 본사 앞에 지금 요 우리 애기 데리고 있는 거 이게 지금 집회하는 겁니다. 무슨 집회를 하느냐 그러면 이게 영국에 있는 구글 회사인데요. 구글 런던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멸종저항이라는 먼저 소개해드린 멸종저항이라는 회원들입니다. 이 회원들이 구글이 좀 기후변화에 앞장서라 하는 뜻에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구글 회사 내에는 기후행동을 위한 구글 직원들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 사내 모임에서 또 대문을 지도하고 파업도 했습니다. 파업도. 대단하죠, 여러분. 그리고 2019년 8월 달에는 또 아마존 직원들이 8,000명이 그 회장한테 항의 서한도 보내기도 하고요. 근데 구글도 여러분, RE100을 이미 달성한 회사입니다. RE100을 달성했다는 것은 모든 전기를 재생에너지만 쓴다는 거죠. 그런 회사가 지금 한 14개 정도 있습니다. RE100에 가입한 기업은 284개 기업인데요. 그 중에서 14개는 이미 100% 달성을 하고, 어떤 회사는 지금 80%, 70% 이렇게 달성해서 앞으로 계속 100%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요. 레고도 그렇고 다 100% 달성한 회사입니다. 다음에 또 세계적인 기업 하나를 또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존입니다, 여러분. 이 아마존이 또 얼마나 뭐 큰 회사이고 하는 건 여러분 다 아시니까 이 사람은 아마존 이제 제프 베이조스 회장입니다. 이 사람이 2019년 9월 달에 기후 서약을 서명을 하고 발표를 하는데 그 기후 서약 6가지 있는데 그걸 보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기적으로 측정해서 보고 받겠다. 그 다음에 효율성을 개선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원재료를 감소하도록 줄이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또 뭐 중요한 말씀을 드리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를 쓰겠다. 2040년까지 탄소 제로를 가겠다. 50개 건물 지붕에 전부 태양광을 설치하겠다. 지구는 한 70만 명 된대요. 이 직원들을 또 직원들이 탄소 배출 감축에 노력할 뿐만 아니라 많은 협력업체도 이 동참을 권고하겠다는 것이 이 아마존의 정책입니다.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인데요. 이 골드만삭스라고 이 골드만삭스도 뭐 상당히 큰 기업입니다. 포춘 62대 기업입니다. 아마 골드만삭스는 이 골드만삭스도 2019년 12월 16일 날 성명을 발표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미흡하거나 환경 파괴에 우려가 있는 기업에는 자기들 앞으로 금융 제공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자기들이 현재 하고 있는 북극 유전 개발 사업 다 철회하겠다. 발전용 석탄 채굴 사업도 철회하겠다.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다 해소하겠다.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에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적 불평등 해소 사업에 880조를 투입하겠다는 것이 이 골드만삭스의 공식 발표입니다. 이 골드만삭스 이제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홈페이지 보면 딱 지속가능 금융 뭐 이렇게 딱 뜹니다. 뜨고 기후변화가 실제하는 현상이고 인류의 활동이 지구 대기 내 온실가스 집적을 높이는 원인이라는 과학의 함의를 인지하고 있다. 그 인간의 활동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기후변화가 21세기의 가장 심원한 환경적 난제라고 믿는다. 기후변화 대처가 늦어질수록 인류가 또는 경제가 치료할 비용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이런 것이 이 골드만삭스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구글 직원들 파업하는 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2020년 1월 28일 작년이죠. 1년 됐습니다. 아주 경제 발표된 걸 보면 IT 기업의 직원들이
기후 파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IT 기업이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런 업종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김해 가면 소프트뱅크의 데이터베이스 기지가 김해에 있습니다. 신문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워낙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전기 요금이 싼 한국 기업으로 온 겁니다. 일본에서 가까운. 그것 때문에 전기 요금이 싸기 때문에 한국에 온 것입니다. 그만큼 전기를 많이 써서 IT 기업의 탄소 배출량이 전 지구적으로 3%에서 3.6%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IT 기업 한 업종이.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게 전체 IT 기업에서 쓰는 전기의 70%다.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굉장히 많이 먹고 24시간 동안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되고 전기가 많이 끊겼다면 큰일 나잖아요. 그 다음에 전압도 일정해야 되고요. 온도도 일정해야 되고 그게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애플, 뭐 소프트뱅크 이런 데가 전기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것이 2040년 되면 무려 14%까지 이를 것이다. IT 기업에서 소비하는, IT 기업에서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송 부분에서 탄소 배출이 1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IT 한 업종이, 한 산업이 14%를 차지한다. 이런 것은 대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노력을 해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IT 기업들의 직원들의 기후 파업하는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19년 9월 20일 날 노조가 이제 파업을 했는데요. 12개 IT 기업, 거기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다 들어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파업을 하면서 요구 조건이 네 가지 있는 데 있습니다. 2030년까지 탄소 중립 선언해라.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 선언이 몇 년도까지 됐습니까? 2050년이잖아요. 그죠? 2050년. 대부분의 기업이 나라가 2050년입니다. 근데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해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석연료 기업하고 계약했던 거 다 철회해라. 그 다음에 기후변화를 부인하는 기업이나 정치에는 후원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기후난민에 해가 되는 행동을 당장 중단하라. 이 네 가지 조건을 내걸고 IT 기업 직원들이 작년 9월 달에, 재작년 9월이죠. 파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기후 파업 한 회사가 한 대 없죠. 우리 도미일보에서 하면, 노조에서 하면 연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탄소 중립을 선언한 국가들이 지금 한 30몇 개 국가 있는데요. 탄소 중립을 선언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4일 날 KBS에서 이걸 보도를 했는데요. 이 보도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기업들이 10년이나 15년 전만 해도 이 탄소 뭐 중립이니 또는 뭐 기후변화 대응이니 하는 것이 마케팅 차원에서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접근을 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 환경과 기후에 대한 대응이 하지 않으면 안 될 생존 전략이 됐다. 다 죽는다는 겁니다. 옛날에 이미지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은 생존 전략이 됐다는 것이 이 KBS 보도의 내용이고요. 금융기관들도 고객들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신용평가를 점수를 낮추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를 등한시하는 기업은 존속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변화라면 앞서 나가자. 선도적으로 나가보자. 이것이 11월 4일 날 언론 보도 내용이고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선언한 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BP는 브리티시 피트롤리엄이라고 세계에서 제일 큰 2등하는 석유 기업입니다. 석유 기업이 지금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포드라든지 항공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유럽에서는 지금 전기로 가는 비행기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또 언론 보도된 걸 하나 또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이건 작년 7월 달에 이코노미스트에 보도되었던 건데요. 우리 그린 뉴딜 뭐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배터리가 지금 세계에서 1, 2를 1등, 2등 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배터리 탈한국, 배터리 기업이 한국을 벗어나는 것을 막지 못한다. 이것이 제목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배터리 기업들이 전기 배터리를 만들 때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 수출을 할 수가 있는데 재생에너지가 인프라가 안 되어 있으니까 한국에서 공장을 지을 수도 생각 다 탈출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전기 배터리를 팔아먹으려면 자동차, 전기 자동차 판매가 많이 늘어나야 된다. 한국에는 전기 자동차가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을 떠나는 겁니다. 작년에 전기 자동차 목표가요, 6만 5천 대였는데, 지금 아직 연말까지 통계가 안 나오는데, 작년 6월 달까지 2만 4천 대 밖에 못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가격도 비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좀 약하고 또 우리 국민들의 인식도 좀 낮고 그래서 국내 수요가 좀 활발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배터리 기업들이 탈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LG화학은 폴란드에 엄청난 규모로 증설하고 있고요. 중국에도 공장을 증설하고요. SK이노베이션은 헝가리 또는 미국의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 삼성은 디트로이트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헝가리에 또 제2공장을 건설하고 있고 한국에 땅이 없어서 못할까요? 재생에너지가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어제 또 뉴스 보도를 보면 삼성이 지금 반도체가 없어서 못 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증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미국에다 하겠다는 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정부 관리들이 빨리 정신 차리고 국회 정치인들 정신 차리고 이런 인프라를 빨리 구축해 줘야 되는데 지금 태양광 하지 못하도록 계속 그러죠. 풍력은 하면 하려면 몇 년 걸리죠. 심각합니다. 네, 이게 1월 22일 날 또 보도된 거죠. 미 텍사스의 반도체 공장을 증설 검토하기로 했다. 무려 10조를 들여서. 이게 뭐 우리나라 일자리 뭐 문제, 이런 가지 일자리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예, 삼성전자, LG화학이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을 했고요. 그 중립 선언하는 이유가 구매자는 것은 뭡니까? 선진국에 있는 구매자들입니다. 이 구매자들이 탄소 감축을 요구하고 탄소를 줄이지 않으면 협력사 등록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이 될 수가 없고 또 수출하는 데 있더라도 탄소 국경세, 탄소 조정세 이걸 매겨서 어려워진다. 5년 전부터 이런 압박이 있었다고 LG화학의 김종필 팀장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는 이미 RE100으로 다 전환을 했고요. 삼성전자도 미국과 중국과 유럽에 있는 공장은 다 RE100을 선언하고 하고 있습니다. SK그룹 8개사가 작년에 RE100 신청을 우리나라 기업 최초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최초로. 그 다음에 또 한 기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공기업인데요. 자, 이 회사입니다. 수자원공사. 이 수자원공사가 11월 16일 날 공기업 최초로 RE100 선언을 하고 신청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RE100 선언을 하고 탄소 중립 선언을 하고 댐이나 저수지에 수상 태양광을 9.4기가와트를 설치하겠다. 9.4기가면 여기 얼마만한 양이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수십 년 동안 한 것이 누적된 설치량이 10기가입니다. 수자원공사 한 군데에서 지금 9.4기가를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어디에? 다 댐이나 저수지나 또는 자기들 정수장도 가지고 있잖아요. 정수장 주차장이나 정수장에 하겠다. 지금 이 사진은 석정 정수장에 설치한 태양광 모습입니다. 자, 여기는 어디냐면요. 저 창원에 있는 수자원공사 경남 본부입니다. 보이시죠? 현수막. 기후위기 등 선택이 아닌 필수.
이거 우리 경남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요구했습니다. 당신들 지금 어? 탄소 중립 선언하고 R200 신청했는데 이거 하나 안 해가지고 되겠느냐고. 그래 주차장에 다 태양광 바꾸만두면 있으면 태양광 설치하라. 자기가 분수하고 이야기 뭐 선언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안 하면 그래서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거 현수막도 좀 더 하기로 했고요. 뭐 여러 가지 지금 경남본부에서도 차원 있는 경남본부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뭘 할까를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그 간담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날도 일회용 컵에다가 차를 가지고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고속 경남본부라도 일회용 컵 금지 지역으로 선포해라. 불편하겠죠, 당연히. 그 불편함을 참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아마 그걸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도 이제 많은 기업들이 지금 기업이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인데요. 이 신한금융그룹이 2019년 12월 20일입니다. 지금 1년 넘었죠. 기후변화 대응 원칙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면서 기후변화 행동 원칙과 지속 가능 경영 이행을 총괄하는 기후변화를 담당하는 전담 임원을 두겠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임원을 두고 지구온도 1.5도 억제에 한 5가지 행동 원칙을 발표를 했는데 이 5가지가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 제가 26일 뭐 어제죠. 어제 신한은 이걸 담당하는 직원하고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그 이후에 무슨 변화가 있는지. 그래서 당신들이 지금 선도적으로 1년 전에 이걸 발표를 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하는 게 뭐냐. 지금 기후변화 대응의 제일 1번이 석탄발전소인데 이 석탄발전소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을 금지하는 석탄산업 금융지원 중단 선언을 했느냐 안 했더니 안 했대. 하여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농협도 하고 국민은행도 하고 DB손해보험도 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이렇게 빨리 나가다가 지금 안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 논의를 해보고 빨리 답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하면 신한금융기관 앞에 가서 우리가 집회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럼 당신들 지금 현재 다 이미지 다 망가지니까 빨리 선언을 하라고. 언젠가는 해야 될 텐데 빨리 선도적으로 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자, 이게 DB손해보험이라고요. 이게 2019년 12월 3일 날 탈석탄 금융 선언식이라고 제목이 현수막에 보이죠? 교직원 공제에도 했고요.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이 지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제일 크죠? 600조입니다, 600조. 전 세계 4등 하는 연금 규모입니다. 그래서 DB생명은 사기업이지 않습니까? 사기업이 최초로 선언을 해서 우리가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 저도 DB생명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DB손해보험 좀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착한 기업은.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KB금융그룹. KB금융그룹 우리나라에서 뭐 1, 2등 하는 금융그룹이잖아요. 이 금융그룹이 작년 9월 25일 날 ESG 위원회를 열고 석탄 투자 중단을 드디어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파리 협약을 준수하겠다. 1.5도 억제하는데 노력을 하겠다. ESG 경영 지속 유지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KB금융그룹이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 12월 달에 또 우리 금융도 드디어 탈석탄 금융 선언을 했습니다. 석탄 발전소 PF 하는 거 앞으로 안 하겠다. 그 다음에 기존에 투자한 것도 만기되면 연장 안 해주고 다 해소하겠다. 그 다음에 태양광 풍력에 PF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은행 소유 영업점에는 다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겠다. 기업이 상당히 빨리 가고 있죠, 여러분. 자, 이제 SK가 아까 R200 가입했다는 거.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2030년까지 R200을 달성하겠다고 하는데 될지 안 될지는 우리나라 여건이 좀 받쳐줘야 되겠죠. SK 하이닉스는 2050년까지 하겠다고 했는데요. SK가 어떤 선도적으로 지금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SK가요, 또 미국의 플러그 파워라는 회사를 인수 비슷하게 했는데요. 이 플러그 파워 회사는
수소 핵심 기술을 보유한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최대 주주가 됐으니까 인수한 거나 마찬가지죠. 앞으로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수소차 사업화를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를 인수했다는 것은 앞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린 수소, 수소는 그린 수소가 있고요. 회색 수소가 있습니다. 회색 수소는 뭐냐면은 수소를 만드는데 물을 전기 분해해서 만들면 그건 그린 수소인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LPG 가스를 개질해서 거기서 수소를 뽑아내기 때문에 여러분 LPG 가스는 화석 연료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수소, 그렇게 나온 수소는 우리가 그린 수소라고 하지 않고 회색 수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그 LPG로 하기 때문에 저게 진정한 의미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과연 될 수 있을까? 지금 우리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자원은 지금 그런 수소 지금 너무 앞서 나오고 있잖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을 개발해서 그린 수소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그냥 봐주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 혹시 여러분 어딘지 아실까요? 이 아시면 내가 상품을 하나 드렸는데 이 회사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1위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의 11.3%를 배출합니다. 이 한 회사가. 삼성? 한전? 아닙니다. 한전은 발전을 하지 않습니다. 포스코입니다, 여러분. 포스코. 좀만 생각하고 알면 했었죠? 2017년에 무려 이 회사가 7,100만 톤을 배출했습니다. 우리나라 1년에 배출한 게 7억 톤이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전체가. 근데 한 회사가 7,100만 톤을 배출을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산림 있죠. 우리나라 전체 산림 나무가 한 2,500억 그루 있는데요. 2,500억 그루. 이 2,500억 그루가 탄소를 감축하는 효과가 6,550만 톤밖에 안 됩니다. 이 한 회사가 7,100만 톤을 배출해버리면 산에 나무 뭐 저 다 있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많은 회사가 있죠. 남동발전, 뭐 중부발전, 동서발전, 발전회사가 또 엄청나게 탄소 배출합니다. 왜? 석탄발전소, 가스발전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 남동발전 한 회사만 해도 6천만 톤을 배출합니다. 6천만 톤. 1년에 네. 한 회사가, 남동발전 회사가 남동발 1년 5,814만 톤이죠. 이게 2017년이고요. 지금 6천만 톤이 넘습니다. 중부발전 4천만 톤, 현대전자 2,200만 톤, 삼성전자는 1,100만 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1,100만 톤 적은 건 아니죠.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시멘트를 만드는 양해가 또 많이 배출합니다. 쌍용양해가 1,000만 톤 이렇게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근데 이 포스코가 왜 제가 설명을 드렸냐면 이 포스코가 또 엄청난 또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 포스코가 작년 12월 13일 대통령이 탄소 중립 선언을 하셨잖아요. 하고 나서 바로 11일인가 했죠. 근데 13일 날 바로 우리도 탈탄소 시대를 선언한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온실가스 감축하는데 돈을 1조를 투자하겠다. 2050년까지 수소를 500만 통 생산해서 생산 매출, 그 이 수소 팔아서 30조를 벌겠다. 여러분, 수소가요, 굉장히 비싼 그 물질이거든요. 수소 1kg의 가격이 얼마냐?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지금 전기 1kWh는 얼마입니까? 1kWh 100은 120밖에 안 하잖아요. 수소는 1kg이 얼마냐면요. 6,000원이 넘습니다. 대단하죠? 6,000원. 그러면 500만 톤 곱하기 6,000원 하면 딱 계산하면 30조 딱 30몇 조 나옵니다. 30조. 그 다음에 2030년까지 물을 전기 분해해서 하는 그린 수소를 기술을 개발하겠다. 포츠리.
포츠리 엄청난 큰 기업이니까 아마 많은 돈을 투자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철광석 녹일 때 석탄 대신에 수소를 쓰겠다, 앞으로. 탄소 국경서 도입하면 제일 타격을 받는 것이 포스코다. 철강을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생존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서 나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기업들이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정부가 빨리 입법으로서 정치인이 그걸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CDP라고 나와 있죠. CDP A리스트, A등급이라는 뜻인데요. 이 CDP라는 것은 뭐냐면 카본 디스클로즈 프로젝트라고 탄소 정보를 공개하겠다. 우리 회사는 얼마나 배출하고 얼마나 줄이고 하는 것을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는 걸 선언한 기업들이 자 그런 프로젝트가 CDP 프로젝트인데 이 CDP 프로젝트는 본부가 이제 영국에 있고요. 그러면 알리백이라는 것이 이제 더 클라이밋 그룹이라고 이도 영국에 있는데 이 회사가 이 기후가 같이 알리백까지 공동으로 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9,617개 상장 기업이 이 CDP에 가입을 해서 탄소에 관한 정보를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발표 공개하고 그래서 이 CDP라는 곳에서 그런 잘하는 기업을 이제 해마다 시상을 합니다. 등급을 매겨서 A등급, B등급 이렇게 등급을 매기는데 작년에 2020 A등급 받은 회사가 313개사가 있었는데 한국이 그중에 9개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 9개 회사를 제가 이름을 쭉 적어놨는데요. 삼성전기, 기아차, 효성첨단소재, 현대글로비스, LG플러스, 진한금융, 아까 진한금융 이야기 들었죠? 하나금융, 대림산업, LG디스플레이 9개가 A등급을 받았습니다. 뭐 기업들이 열심히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등급도 이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업이나 등급이냐, 물을 관리하는, 물 관리 등급이냐, 산림 자원을 관리하는 등급이 세 등급으로 나누고 하는데, 이게 보면 CDP A리스트 2020 하고 밑에 클라이미트 되어 있죠. 이거는 기업이나 대응해서 A등급을 받은 회사라는 것을 더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자기들 홈페이지에 올리고 자기들이 이제 홍보를 하는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농협이죠. 농협 경남본부입니다. 저기 저 창원시에 있는, 창원 로타리에 있는. 9월 26일 날 우리가 그 농협 경남본부에서 탈석탄 그 촉구, 저 선언해라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번, 다섯 번 항의 방문도 갔고요. 그 작년 연말까지 탈석탄 선언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연말까지 안 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또 갔습니다. 또 항의 방문 갔더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2월 초에 하겠다. 그 약속을 해서 왔습니다. 농협이 석탄 산업에 투자를 제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금융기관에서 4조를 투자합니다. 4조.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구체적으로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2월 초 며칠 안 남았는데 기다려보면 발표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자, 이 사진이 또 유명한 사진인데, 이거는 호주입니다. 호주. 호주 시드니에 있는 청소년들입니다. 호주가 산불 나가지고 지금 기후변화 대응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 있는데, 이 삼성이 그 아단이라는 그 항구에 있는 그 아단이에 석탄을 실어고 나르는 항만을 건설하는데 돈을 투자하겠다. 그래갖고 이 청소년들이 화가 났습니다. 우리 지금 삼성 안 그래도 삼성전자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삼성이. 그래서 삼성전자 매장 앞에 가서 누가 이거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삼성전자 안 사겠다. 그렇게 대모한 것이 7월 15일 날 대모를 했는데요. 삼성이 어떻게 했을까요? 7월 17일 날 바로 꼬리 내렸습니다. 우리 투자 안 하겠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삼성이 앞으로 ESG 경영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삼성이 하니까 다른 하나 QCL이나 뭐, 저 어디였으면 하나 증권 뭐 이런 데도 다 처리했습니다. 기업은행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서 어떻게 했냐.
이건 김해, 저 진주에 있는 삼성전자 매장 앞입니다. 삼성 서비스 센터 앞에 가서 데모를 했습니다. 삼성 매장 앞에 상근에 우리 마산에서 됐고 창원에서 됐고 한 사천에 가서도 하고 삼성 매장 앞에서 데모를 한 네 번 하고요. 이때는 다섯 번째 했습니다. 다섯 번째 했는데 10월 23일 날 했는데 10월 28일 날 삼성이 탈석탄 선언을 했습니다. 삼성이 탈석탄 선언한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삼성이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이 하면 다른 협력업체나 다른 기업이 따로 온다는 겁니다. 엄청난 파급 효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받아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들은 열심히 지금 기업이나 대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정부의 기후 대응에 대해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충청남도가 기후기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했습니다. 2019년 10월 22일이면 1년이 넘었죠. 이 충남도의사하고 뭐 또 시민대표하고 의회의장인가 하고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한국 최초입니다. 충남은 화력발전소, 석탄발전소가 30개나 했습니다. 우리나라 석탄발전소는 전부 다 몇 개 있다고 그랬습니까? 60개 했습니다. 짓고 있는 것은 몇 개 있다고 그랬죠? 7개 짓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는 여러분 꼭 기억을 하고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데서 대화할 때 바로바로 숫자를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 이런 걸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60개 있고요. 짓는 것은 7개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충남이 30개 있으니까 충남은 여러분이 한 가보시면요. 사람 살 곳이 안 됩니다. 고압 송전탑에 막 온 동네를 다 휩쓸고 있고요. 매캐한 냄새, 뭐 연기, 매연 뭐 엄청납니다. 30기면요. 그래서 양승조 도지사가 선거 공약으로 내가 되면 이거 시정하겠다고 하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비상사태부터 딱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하고 석탄발전 조기 폐쇄 작전에 들어간 겁니다. 자, 이건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도 작년 6월 5일날 광역단체로서는 세 번째 기후기 비상선언을 했습니다. 경남 기후기 비상행동에서 기후기 비상선언을 하라고, 왜 우리나라도, 우리 경남에도 14개나 있으니까 석탄발전소가. 그래서 선언을 하라고 네 번, 다섯 번 하고 도지사 방문 앞에 가서 마당에, 마루에 주저앉고 막 이런 걸 하는데 결국은 이제 비상선언하고 뭐 나중에 잠깐 또 이야기 드리겠지만 굉장히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 도의사께서 실천이 조금 늦긴 하지만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작년 6월 5일날 우리 경남 도마 한 것이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226개가 동시에 기후기 비상사태 선포를 했습니다. 이건 전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226개 지방정부가 비상사태 선포한 것은 처음이 있습니다. 33개국에 지금 1,866개 지방도시와 의회가 비상사태 선포를 했거든요. 했는데 우리나라 226개로 들어간 겁니다. 한 개도 없다가 2019년에 겨우 충남 하나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뭐 경기도인가 하다가 경남 하다가 뭐 한꺼번에 그냥 226개가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1,866개 기업이 선포한 도시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는데 그 리스트를 보면 제가 며칠 전에 들어가서 그걸 확인해 보니까 그 중에서 캐나다가 507개나 됩니다. 캐나다가 왜 이렇게 많은지 아세요? 뭐 인구도 우리보다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도시가 지방정부가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은 캐나다 북방부잖아요. 미국보다 훨씬 이득 아닙니까? 그냥 빨리 기후위기를 눈으로 목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507개나 되는 도시와 지방정부가 선언을 했고요. 영국이 494개, 한국이 226개, 세계 3등 국가입니다. 비상사태 선언한 걸로 본다면 대단하죠. 미국도 126개고요. 그렇습니다. 일본도 46개밖에 안 되는데. 근데 226개나 선언을 했는데 그 실천이 너무나 좀 더뎌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작년 9월 24일 날 국회가
기후 비상선을 했다는 거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이 국회가 비상선을 한 것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여야가 다 찬성했다는 것. 물론 기권한 게 6명이, 기권한 사람이 6명이 있습니다만 252명이 찬성하고 반대 하나도 없었고요. 기권이 6명. 그러면 야당이 또 다 찬성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당은 18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250명에 70몇 명이 다 찬성했다는 거. 지금 한나라, 국민의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70%가 찬성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아는 국회의원이 좀 있을 겁니다. 송영길도 있고요. 박완수가 있습니다. 조경태도 있습니다. 좀 이랬으면 야, 꾸려하죠. 조금씩. 그래서 제가 어제 박완수 국회의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왜 이걸 혹시 반대한, 찬성을 하지 않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그 비서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혹시 기후위기에 대해서 비상이라는 데서 반대하신다고 그랬더니 비서하는 말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 왜 그런지 좀 확인 좀 해달라고 했더니 박완수 의원한테 물어보고 답을 주기로 했습니다. 기대해 보십시오. 네, 왜 기권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요. 자기가 뭐, 그러니까 비상사항까지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뭐 확신하지 없어서 반대 기권한 건지 그러면 확인을 하려고. 송영길 이분은 또 민주당인데 이분이 평소에 또 원전을 더 해야 된다고 발언을 가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약간 있는데 드디어 여기서 또 기권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전화했더니 그 방이 전화를 전체가 다 안 받아. 그래서 오늘 다시 또 해볼 작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2030년 우리 온실가스 목표를 상향 조정해라. 이거거든요. 이거. 지금은 2030까지 우리가 24.몇%가 뭐 감소하겠다 그러는데 이거 안 된다. 지금 파리 협정에서는 2030까지 50% 감축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상향하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 제로, 이게 탄소 중립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9월 20몇 일 했는데 대통령이 10월 28일 날 신년연설 때도 탄소면 이야기를 끝냈고 12월 10일 날은 정식으로 국민들한테 기자회견 형태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기후, 이 국회에 또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회 내에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 아직도 구성이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 경남도의회는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며칠 전에 됐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게 가운데 있는 분이 누군지 아시죠? 마스크를 써서 이재명 예, 지금 경기도 도지사입니다. 이분이 작년 9월 달에 탈석탄 동맹이라는 것에 가입을 했습니다. 탈석탄 동맹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영국과 캐나다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데 2017년에 창립이 됐는데 이제 탄소를 앞으로 안 하겠다. 탄소 발전을 안 하겠다. 석탄 발전을 안 하겠다. 탄소를 이렇게 줄이겠다. 이런 것을 선언하고 자기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하기 위해서 만든 그냥 모임이죠. 법적인 그 강제 구속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탈석탄 동맹에 지금 가입한 국가가 34개국에 33개 지방정부 또는 111개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 캐나다 대사관이 각 관계단체별로 로비를 많이 합니다. 가입하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서울, 인천, 충남, 제주, 인천만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뭐 서울은 뭐 여러분 옛날 뭐 좀 돌아가신 바운스 시장 했을 때 뭐 워낙 이쪽으로 했으니까 하시고요. 인천도 지금 화력 발전 쓰고 심각한 데거든요. 충남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제주는 청정 도시를 꿈꾸기 때문에 제주도 가입했죠. 인천 이렇게 가입했는데 이것도 인천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도 가입을 지금 계속 권유하고 있고 지금 도미일보 광고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캐나다 대사관에서도 경남도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선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 1월 20일 날 탈석탄 동맹에 가입하라고 우리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건 왜 했느냐면 도지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도지사는 지금 두산중공업이 석탄 그 관련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아마 좀 조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지만 아마 조만간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10월 28일 날 우리 대통령께서도 10월 28일 12월 11일 날 탄소 중립 선언을 흑백 TV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12월 12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여러분? 기후변화를 공부하면요, 12월 12일이 무슨 날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12월 12일이 12.12 뭐 구태타 난 날이기도 하고요. 12월 12일은 파리 협정이 통과된 날입니다. 2015년 12월 12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그날을 맞춰서 하신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듭니다. 정치인들이 이런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 내용을 좀긴 연설인데요. 긴 연설 중에 중요한 걸 보면, 위기는 이미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구도 살리고 나와 이웃 우리 아이들의 삶을 지금 바꿀 수 있는데 더 늦기 전에, 이게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더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 재생에너지를 전환해야 되고, 저탄소 산업을 육성해야 되고, 공정한 전환을 이루어야 되고, 에너지 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해야 되고, 녹색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 이 연설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더 늦기 전에.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지금 1강부터 3강까지 했을 때도 핵심은 지금 당장입니다. 지금 당장. 시간이 없다. 자, 이것도 작년 9월 달에 우리 교육청이, 우리 또더 우리가 참 기분이 좋은 것은 경남 교육청이 수도가 돼서 이 교육청 탈성탁 금고 선언식을 이끌어냈습니다. 56개 지자체와 교육청이 한꺼번에. 광역은 7개, 기초단체 18개, 교육청 11개. 우리 경남에서는 이게 참여한 데가 창녕군이 유일하다고 하는데, 저도 이 창녕군이 어떻게 쓰게 됐는지를 한번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한번 확인해 볼 생각인데요. 어쨌든 경남 교육청이 주도가 돼서 이렇게 선언을 이끌어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수 도지사가 금년 신년사에서 드디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걸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1월 6일 날 했죠, 신년사. 기후위기 대응 강화가 3대 중점 과제 중에서 들어 있습니다. 전 세계 탄소 감축하는데 우리가 동참해야 되고, 지금 탄소 국경세 같은 것을 피하려고 그러면,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되고, 그래서 재생에너지 규제 사용 특구를 지정하겠다. 아마 이렇게 재생에너지 에너지 규제 사유 특구를 지정하겠다고 말씀하신 건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냐면요, 또 아마 깊은 뜻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먼저번에도 이야기를 참 말씀드렸는데, 태양광 할때 나중에 다시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 경남에 있는 지자체 장들이 또는 의회 의원들이 태양광을 하지 못하도록, 민원이라는 핑계를 가지고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조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격거리라는 건데요. 네, 이격거리. 태양광 설치하려고 그러면 도로에서 500m 떨어져라. 그 다음에 민가에서 뭐 1000m, 1km 떨어져라. 그래야 허가를 해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민원이 많아서. 자기 지붕에도 태양광 설치하는데 왜 떨어져야 됩니까? 도로변에도 붙어서 하고 있는데, 도로변에 설치한 태양광 많이 보셨죠, 여러분? 도로변에. 그다음 방음벽에도 태양광 설치 많이 했습니다. 방음벽에. 그게 무슨 도로와 이게 거리가 있습니까? 붙어서 하고 있는데. 근데 왜 도로가 떨어져야 되냐? 이 떨어져야 된다는 걸다 따져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경남에서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땅이 1%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한 걸이 도지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도지사가 뭐 지자체 장들이 선출된 도지사 지자체 장들 의회 의원들이 했는데, 그걸 갖다가 강제로 막 못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 그래요. 옛날 뭐 막무가내를 하던 도지사였다면, 그래 그럼 너 교복 안줘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근데 뭐뭐 지금 우리 또
민주당의 도지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말도 못하고 지금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생에너지 규제가 없는 이런 특구 지역을 시범적으로 보여주겠다는 것을 아마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상풍력 조성하겠다. 그 다음에 석탄 발전을 줄이는 것을 조기에 달성하겠다. 그 다음에 에너지 자립마을, 탄소 중립마을을 추진하겠다. 그 다음에 가장 획기적인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빠른 걸로 쓰여 있는 기후 영향 평가제를 도입하겠다. 이건 도지사께서 알고 하시는지 뭐 모르겠지만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건 아주 획기적인 겁니다. 이게 무슨, 기후영향 평가제는 뭐냐면 모든 정책을 수립할 때 이게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갖다가 평가를 받고 이걸 정책을 수립하겠다. 그 다음에 또 예산을 수립할 때에도 이 예산이 기후변화에 플러스 요인이냐 마이너스 요인이냐를 평가를 받고 예산을 수립하고 쓰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거를 기후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걸 누가 할 것인가? 지금 여러분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할 때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걸 누가 하냐면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외부 연구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돈을 주고 의뢰해서 거기서 보고서를 받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후환경평가를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러면 기존에 하는 환경영향평가도 하면은요, 하나만 합니다. 왜? 그 돈을 갖다 누가 주냐면 용역비를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사람이 그 회사 돈을 주고, 야, 이거 좀 해줘.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돈 받고 하는 사람이 돈 주는 사람의 의도대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영향평가를 바꿔야 된다고 하고 있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는 사실 유명무실하게 지금 돼 있는 상태거든요. 환경영향평가만 제대로만 한다고 해도 많은 어떤 사업들이 규제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경남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이걸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입법을 하게 되면 그 법을 따라야 되겠죠. 당연히 경남으로 따라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저는 도지사한테 이걸 우리는 권유하고 있죠. 지금 경남도에서도 이제 기후변화 탄소 중립 무슨 뭐 위원회 같은 걸 만들거든요. 그 위원회에다가 그냥 어떤 약식으로라도 협의를 받아서 하도록 하면 어느 정도는 걸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과연 그것도 이제 할지 안 할지 또 의문이고, 했을 때 탄소중립위원회라는 민간위원회가 그걸 엄격하게 제도를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사실은 좀 의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기후영향평가제를 도입하겠다는 그 발상 자체만 하더라도 모든 것을 앞으로 기후변화에 연결해서 사업 일을 하겠다는 것이 그러니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같이 협의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인지 하고요. 우리나라가 4대 기후 악당국가가 됐는데 그 기후 악당국가를 선정할 때 그 기준이 어떤 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지 구체적인 걸 가진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태양광에 관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도 잘못하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에 관한 한 9가지 정도 되는 여러 가지 팩트 체크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팩트 체크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해외적인 객관적인 자료라든지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인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